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IK 멀티미디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앰플리튜브 X 기어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앰플리튜브 X 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튜브 X기어 시리즈 부티크 디지털 페달은 뛰어난 DSP 기술을 갖춘 IK 멀티미디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FX 페달 시리즈로 네. 각각의 페달들은 새롭게 디자인된 알고리즘과 함께 앰플리튜브 소프트웨어의 인기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16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테레오 입출력을 지원하며 스튜디오 사운드 퀄리티 컨버터 탑재로 선명하고 깔끔한 사운드를 자랑하고요. 네. 미디 지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X 드라이브는 보스의 명 이펙터 사운드와 프로코렛, 튜브 스크리머, 로저 메이어, 옥타비아 등 전설적인 드라이브와 부스터, 퍼즈 사운드까지 하나의 페달에 담아낸 역작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앰플리튜브 X 드라이브에 내장된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멀티 이펙터 오늘도 한 고객님이 오셔서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네. 멀티 이펙터 많이 들어있잖아요.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늘상 얘기를 드리지만 최근에 나온 멀티 이펙터도 사운드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지만 그걸 얼마나 공부하느냐 얼마나 붙잡고 씨름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이 스튜디오급 사운드가 연출이 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냥 떡하니 사서 그냥 있는 밝고 끄고 이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 진짜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좀 아쉽게 그쵸?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X기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16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어떤 사운드를 불러서 쓸 것이냐만 정하면 나머지는 완전히 아날로그 꾹꾹이와 동일하게 운영이 맞습니다. 가능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멀티 이펙터는 좀 부담스럽지만 다양한 사운드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프리셋 캣이고요. 프로코 렛입니다. 아 렛이요? 네. 아 이걸 이거 그냥 눈 감고도 렛인 줄 알겠는데. 좋습니다. 한국살 만들었는데. 쭉 가볼게요. 네. 다음은 오렌지고요. 보스의 DS1입니다. 맞네요. 그 부담스러운 소리. 이게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부담스러운 소리 맞네요. 다음은 옐로우고요. 보스의 SD1. 아 SD1 네. 좋죠. 오 되게 잘해놨다. 맞습니다. 진짜 이런 다양한 드라이브들을 모아놓은 페달에서 느낄 수 없었던 네. 아날로그 페달을 진짜로 이렇게 연결해놓은 듯한 네, 네.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이고요. 튜브 스크리머. 그렇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좀 특이한 걸 들어볼게요. 다음은 옥토퍼즈고요. MXR 블루박스 옥타퍼즈 사운드입니다. 자, 다음은 퍼플이고요. 로저 메이어 옥타비아. 아.
거의 근데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이 퍼즈 특유의 그 뚝뚝 끊어지는 사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니 이게 이 디지털 작업에서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오, 참 신기하네요.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빅퍼즈 빅머프입니다. 그죠? 빅머프 약간 로우게인 사운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 두 가지 사운드 정도만 제가 빅머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브들 한번 돌려볼까요? 할게요. 드라이브를 한번. 어이구 어이구. 아 이게 된다고? 이게 잠시만요. 네. 마샬 롤. 이게 되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그린 튜브 스크리머에서 로우 게인 한번. 네. 근데 베이스를 좀 더 높여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실제로 이 IK 멀티미디어가 이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하신다든지 맞아요. 뭐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막강한 VST 정말로 많은 인정을 받는 브랜드거든요. 그 사운드 소스 자체를 완벽하게 잘 녹여서 페달형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븐타이드에서 나왔던 팩터 계열의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DL4 마크2를 리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라인6에서 나왔던 그런 약간 카테고리별로 묶어놓은 멀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기대를 안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사운드를 들어보고서 와 이거는 진짜 이 가격이면 남는 장사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저도 그 느끼는 게 그 아까 흘링가서 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라인 6 그 예전에 맞아요, 맞아요, 색깔별로 맞아요. 색깔도 비슷해요. 네. 그 디자인 느낌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그때도 좋긴 하나 그 우리가 그 듣던 그 특유의 그 디지털 질감이라고 네. 해야 될까? 그거를 벗어나지는 못했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좋긴 하지만 되게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좀 직선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눈 감고 들으면 내가 이걸 맞아요.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내가 맞출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었고 그리고 앞에서 메탈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그 메탈이라는 그쪽 류의 네? 드라이브 사운드를 잘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요. 거기에서 좀 맞습니다. 약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소유로 이제 짜친다고 하잖아요. 아 이건 야 이 소리는 못 쓰겠다 이러면서 넘기는 네. 그런 아 그리고 사실 아까 DS1에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진짜 비슷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S1이 명기이긴 하나 정말 다루기 힘든 페달이고 와 부담스럽다라고 늘 느끼는 그런 종류의 페달이긴 한데 너무 똑같이 재현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SD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아까 렛도 그렇고
제가 아까 내쳤을 때는 이걸 내가 진짜 알까? 라는 생각이 확실히 더 들었었고 뒤에 소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뭐 지금 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지금 추구하는 이 사운드의 결 자체가 와 이게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극강으로 땡겨 올라와서 그 밸류를 맞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어쩌면은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시간을 이제 합해서 이제 4시간 동안 이제 네.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어떠한 군 자체가 가장 극강으로 뛰어났는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드라이브류 그래서 이렇게 잘했다는 거는 뒤에도 너무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 드라이브류를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건 너무 칭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IK 멀티미디어 앰플리튜브 X 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VST 계속 만들더니 기술력도 엄청나졌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파지티브 그리드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 회사들이 VST를 통해서 되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제시해준 이 회사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을 그냥 그대로 쌓아 옮겨놨어요. 그냥 그래서 아 이게 스튜디오에서 쓰는 플러그인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렇게 옮겨놔도 잘하는 건가? 그게 자신들만의 디지털 그 악기 소스를 만드는 비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기술력이 참 너무나 약간 좀 경이롭습니다. 참 경이로워서 정말 칭찬하고 아까 현 PD님 말씀대로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반찬으로만 싼 도시락.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이 집에서 어머니가 싸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게에서 도시락 가게에서 주문하게 되면 몇 가지는 손이 안 가는 반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싼 도시락같이 영양가 높고 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멋진 멀티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X기어 시리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이펙터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